심한 경우에 그를 돌팔이, 무당, 사이비라고 부르며 그의 진단과 진단법 모두가 사기라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돈만 밝히는 한의사라고 이코노미리라고 부르기도 하네요. 이경재 한의사를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한의사이면서 각종 선식, 특히 통곡물 선식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팔고 있습니다. 그런 선식을 한 달만 복용하면 비만인 본인의 살이 쑥 빠지지 않을까요? 큰딸이 아빠에게 바라는 딱 하나의 소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경재의 예전 인터뷰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이병을 앓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어쨌든 자기 몸에 살을 제대로 빼지 못하고 있네요. 실력이 형편없는 한의사이면서 단지 화술만 화려한 걸까요? 왜 다른 한의사는 공개적으로 그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무한도전 멤버들이 모두 쇼를 한 걸까요? 모두 짜고 치는 예능에 사람들이 괜히 신경을 쓰고 수군거린 걸까요? 체계적인 이론이 없다는 사실과는 달린 한의학은 무척 오랜된 시술법이고 그것에 의하여 효과를 본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서양의학과 비교하여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전편에 그래서 아빠에 대한 딸의 점수가 9월 8일 점이라는 대목에서 이경재는 자신의 딸에게도 침을 자주 놓아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팔을 이용해서 딸의 체질이나 맞는 한약재를 감별하지는 않지만요. 어쨌든 그는 침의 효능과 한약재의 효과를 믿는 한의사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대중은 이경재의 방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 무한도전 멤버들의 태도에 있습니다. 무도 멤버들 역시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자신이 직접 겪고 나니까 그걸 열성적으로 믿게 됩니다. 따라서 대중이 보고 들은 것으로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